예, 저는 오늘 이 주민설명회를 참가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주민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왜냐하면 오늘 이 주관부서가 SG레일로 해갖고 이 사업고시가 된 후에 지금 이렇게 개최되는데 이 사업설명회, 이 설명회 자체는 이 많은 일을 하고 고시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오늘 자료를 보십시오. 여기 사람들 다 바쁘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 PPT 화면 하나 띄워놓고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. 예, 무엇을 합니까 여기서? 여기 저는 눈으로 아무리 보는 사람도 저 화면에 뭐가 써있는지 몰라요. 주민을 무시한 척합니다. 이게 주민을 처음부터 이런 데서부터 주민을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관이 왜 SG레일이 됩니까? 여기 국토교통부 어디 갔습니까? 국토교통부 나와서 책임있는 사업설명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? 이게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? 이게 그리고 주민들이라고 이 10명합이 저기 뭐야 GPS가 10명합 지하를 관통한다는 것 자체는 착상에서부터 제외됐어야 됩니다. 우리가 예방을 한다는 건 가장 첫째 요건이 뭡니까?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. 위험요소를. 근데 지금 이 GPS를 가면서 10명합 발전소를 관통하는 걸로 그걸 받아놨어요. 그러니까 그 10명합 발전소를 끼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평상시에 분진 먹고 터지면 다 죽고 그게 진짜 그게 열병화 받은 운명입니까? 이게 8단지의 운명이고 교화지구의 운명입니까 이게?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거기다 저기 뭐야 지하 관통하는 노선을 끊을 생각을 했습니까? 당신이 같으면 그 노선을 그랬습니까? 그럼 우리나라 보십시오. 성수대교 운영을 줄 때 안전대회가 없었습니까? 저기 엎어질 때 그 저기 안전대회가 없었습니까? 다 안전하다고 했어요. 그렇지만 다 살아났어. 이런 얘기는 이거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절대 철회 대회입니다. 네. 이거 우리 교화주민 전체가 이거 뭐 저기 뭐야 뭘 맞춰갖고 절대 만드는 거예요. 아. 거기 들어와서 뭐 발판하고 무상 발판하고 그리고 지금 수치만 하는데 0.002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국제 수준에 낮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0.002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어야 됩니다. 어떻게 주민들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 GPS를 뚫을 생각합니까? 우리도 GPS가 개통되는 걸 절대 환영합니다. 우리가 GPS 개통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만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 GPS를 개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. 이건 개통하는 걸 마치 감기를 고치려고 독약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하신 걸로. 이거 반대가 이건 질문 자체가 아니다. 이게 질문 자체가 아니라 아예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이 자체를 검토해야 되는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나 그 신기할 때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아니거든.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잠시만요, 네. 죄송한데 상대방 분이 진행하시는 분 호도하지 마세요.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전에 자료 하나 없었고 사업 시행자인 국토부가 주관해야지 도화가 주관하는 건 맞지 않다. 그러니까 사업 운영사가 주관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걸 얘기를 하신 겁니다. 지금 이게 말입니다. 형식도 틀렸고 형식도 틀렸고 그 GPS를 저기 뭐야 그 뚫는다는 것도 틀렸고 두 가지입니다 이래갖고 형식도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뚫는 자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. 그거를 설명해갖고 여기 우리 여기 보신 분들 거기 그 진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없습니다. 없는데 뭐 이래갖고 수치상으로 뭐 해갖고